안녕하세요. 제임스튜입니다 여기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질문은 7학년 되는 아들이 과학고를 목적으로 공부하도록 인도해야 하는지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히 막막한 것 같지만 이 나머지 부분에 학생이 문과 쪽으로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학을 하도록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는 이번 여름방학에 수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잘한 것인지 언제까지 다니는 하는지 등등인데요. 물론 수학학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야 물론 잘하셨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한없이 다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 이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이제 하나씩 정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는 것은 책을 붙잡고 삽니다. 책을 읽으면 빠져요라고 하셨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은요,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 학생들이 책을 읽어야 되고 영화 보고 있으면 안 되고 TV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게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은 그래도 소비입니다. 소비 활동이에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예요. 그중에 가장 좋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면은 물론 읽지 않는 것보다 글을 잘 써요. 하지만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서 영화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생산으로 창조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서 그분야에 소질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제대로 읽었다고 보장도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생각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자기 멋대로의 상상을 해서 물론 창조력은 좋지만 그 작가가 의도한 것을 모를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다는 것 만으로는 충분히 아니에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어, 그것을 뭐 권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 그것만으로는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수학은 쉽다고 말하지만 실수가 많고 어, 7학년 때 아웃에 브운을 합니다. 잘하네요. 어, 실수가 많은 것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실수가 많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잘하는 사람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은 어, 뭐 아주, 아주 어려운 수학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덧셈을 틀려서 그 등수점 못으로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영리한데 또 아주 산만하고 영리한 것과 산만한 것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산만하지 않고 집중한다는 것은 꼭그 보장은 있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거는 심리학자들과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본 관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해 그림 그리기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을 좋아요. 해 그러니까 책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쓰는 것도 좋아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권장하실 때요, 모든 것을 보실 때 학생이 뭘 좋아하나 볼때 뭐를 소비를 좋아하나 보는 것보다도 뭐를 생산하기를 좋아하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같이 쓰는 것처럼 그리고 반복 학습을 아주 싫어해서 연산수 연산 실수가 많고 악기 배우기를 싫어해요. 이게 반복을 싫어하는 것은 똑똑한 학생이 특징입니다. 그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을 그 인내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군자면은 뭐를 발명, 발명하지도 않게 돼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데 뭐하러 자동화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연산 수업을 할 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요. 이런 연습지 많이 주는 그 데서 공부하다가 비비 틀고 부모님과 싸우다 싸우다 이제 제가 가르치 대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잘 못해서 그 계산이 더디고 실수가 많고 그런 학생은 이런 연산을 시켜서 이 수의 개념을 익히도록 해야 되는데 잘하는 학생한테 이것을 하게 되면 연산만 반복하는 학습지를 반복하는 데서 가르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다 해내도 큰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나중에 고약한 상사 밑에서 지루한 일도 그냥 군소리 않고 맡아서 몇십 년 동안 말단지에서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건 반발하고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면은 자기가 이거보다 더 능력이 좋은데 나에게 이런 것만 시키고 있는가 하고 직장에서 말이죠 그럴 성향이 보여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뻔한 거또 해야 되나 하고서 반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학생이 실수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머리가 좋고 잘한다고 하니까 어쩌면 문제가 챌린징하지 않아서 이 반복보다도 한 문제가 잡고 한 30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면은 오히려 잘할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수학 경시대회 문제죠.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 똑똑한 학생이 그 반복을 거부해서 문제집 하기 싫어서 건덩건덩 하고 만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여기와 연결되는 거죠. 산만과. 그 다음에 악기 배우기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런 학생들은 좀 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겉멋이 드는 그런 음악을 하게 하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하면한온 치는 것보다는 괜히 그, 괜히 명곡집 해가지고 피아노 배우는 데별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겉멋만 번들어란 음악들 있잖아요 예를, 예를 들어서 (four l's) 같은 거 치는 거 그런 거는 태, 피아노 선생님 제대로 배우는 선생님들은 반대인데 이 학생이 악기를 포기할 지경이 되면 포기하는 것보단 그걸 가르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 아니니까. 믿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뭐그 반복되는 것들 지겹다고 못하겠다고 이제 어머님과 대치하는 경우를 제가 보거든요 종종 제 자신이 그랬고 그 그럴 때면 제가 이제 그런 그 소품 집이라하나요 명곡 집이라하나요 그래서 멋진 곡인데 좀좀 겉멋이 번들한데 제대로 치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얼핏 들으면 근사해 보이는 거. 그런 곡을 제가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갑자기 피아노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어떤 때는 밤에 촛불 켜놓고 키고 그런 피아노 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 제가 뭐 몇년 동안 더 가르친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피아노 중단하려던 것을 제가 그딴방 방으로 연결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속하도록 했는데 이 악기 배우는 것도 그, 그, 그런 이 반복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그런 그 뭐랄까 멋져 보이고 특히 남학생은 그런 게 심해요. 쿨 cool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쩌면 악기도 잘 배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 경우도 어머니가 피아노를 쳐라 해야지만 꼭 치고 그냥 조금 눈치 보고 조금만 하고 말았는데 제가 기타를 배울 때는 고만할 물론 저보고 기타 연습하라고 말씀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틈만 남으면 치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라고 정지시킬 때까지 계속 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전 계속 연습했어요. 그 보기에는 그 딱딱한 그런 스케일들, 한 원에 해당되는 피아노에 그런 걸 아주 쉬지 않고 연습을 했었어요. 이게 겉멋이 들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악기를 잘 배우게 됐어요. 그런 쪽은 제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까 여기 어딘가 쓰셨죠? 학생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뚜렷하고 할때그 좋아하는 쪽으로도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그거 그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뭔가 그 생산적인 쪽으로 이 가도록 해야지 이 힘을 갖다 저항해서 전혀 그 막는다고 하시면 그거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 심한데 살면 그 풍차를 돌리는 거죠. 그~ 워인트럴 마인 같은 것을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듯이 뭔가 학생들이 학생이 뭔가 뚜렷하면은 그 뚜렷한 내에서 건설적인 쪽으로 연결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학생들 의지를 꺾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 혹시 꺾더라도 거기에 때는 후유증이 훨씬 더 심하고 그 후유증은 어떻게 만회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대답드린 것 같고요. 지금 7학년 때 아우저브를 원하면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영리하다고 하셨고 여긴 다 설명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문과나 미술, 건축 하지만 아이가 과학과를 간다고 해, 하, 하기에 사원에서 수학 시험 결과 SAT를 봤는데 영어가 600점, 수학이 490점 지금 7학년이 된다고 하셨죠. 그래도 낮네요. 아, too low. 수학을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서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학원 수학 시험은 무지 틀렸고요. 근데 학원 수학 시험은 제가 약간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부러 학원 오라고 어렵게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뭐 무슨 시험인지 확실히 아는 sat로 보면 490점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점수도 낮았다는 것도 앞뒤가 맞아요. 이 경우에는. 그다음에 아이와 어, 시아미서99% 받았고 8학년 수학 SLL은 SLL은 제가 모르는 거예요 552.2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SAT에서 490이면 7학년 따로 준비하지 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Algebra 1을 배웠다고 하셨던가요 7학년 때 a l g e b r a 합니다. 7학년이 되는데 아직 아직 안 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걱정할 것은 아닌데. 수학의 소질이 있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네요. 어, 아니 할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아직 몰라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이 이제 문과, 미술, 건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소질이냐 저쪽이 소질이느냐 있 그러니까 소질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게 물론 맞는 말인데요. 모든 소질이 다 똑같지 않아요. 즉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남미의 한 인디오 종족들이 사용하는 과란이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만약 학생이 과란이를 훨씬 더잘 쉽게 배우고 이해하는데 영어는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아 그럼 영어를 포기하고 과란이를 배우도록 하지라고 하시면 안 되죠. 모든 언어가 다 똑같이 가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영어 배우은 언어 필요는 90% 끝난 거예요. 아무리 뭐 모국어가 뭐, 뭐였던 건간에 영어로 모든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은 결국에는 영어로 번역이 돼요. 이 세상은 영어로 충분히 삽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뿌리를 찾아야 된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딴 언어도 배워야 된다. 뭐 다이버 스티를 위해서 해야 된다. 뭐 등등등 다, 다 동의해요. 저 자신도 4개 국어에 유창해요. 하지만 제가 4개 국어에 유창하기 때문에 그러고서 미국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출장 다니면서 그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가면 폴르투스리에고 일본 가면 일본어로 얘기하고 한국 가면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영어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중요한지 알거든요. 딴 언어는 안 해도 돼요. 제가 가가지고 좋은 인상을 주면서 그들의 말로 다 대화를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언어는 다 똑같질 않아요. 영어가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돌아가서 이 전공도 다 같질 않아요. 이 과학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여기가 문과가 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휴머니티 라고 할게요. 휴머니티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라 합시다. 할때 예를 들어서 휴머니티의 능력이 90%겠고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이 50% 했다고 할 때, 물론 이 능력이 더큰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긴 시장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즉, 배우는 즐거움, 학문의 즐거움, 대학 생활의 만족도를 생각하면 좋은데 대학교는 끝나요. 그리고 이제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헤쳐나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대학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자기 잘하는 거 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언제 생각하겠어요? 물론 대학이 뭐 인생의 중요한 때고 자신을 발견하고 등등등 하는 건다 동의하는데 제 자신이 누가 넉넉하게 대줘서 살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앞을헤쳐나갔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그런 세월 중 신선노름하는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런 자기 좋은 걸 위해서 휴머니티 공부만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한다, 이런 영어 실러를 주 공부한다 그렇게 가지고 역사학과 역사학 교수가 되고 영, 영문학 교수가 되고 하면 다 되는데 그 문이 굉장히 좁아요. 9%로는 안 돼요. 99.9% 해야 돼요. 거기가 거기서 무슨 자리가 있으면은. 이 불공정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난 한해 동안 문학에 쓰신 돈이 얼마나 돼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 합해 보세요. 시집 뭐 문학책 다 쓰신 돈다 합해 보시고 지난 한해 동안 자동차, 컴퓨터 또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그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에 관한 거 전화야 쓰신 돈이 얼마나 돼요? 한번 다 더해 보세요. 그 비교를 해 보세요. 얼마나 쓰신 돈이 차이가 나는가? 이 시장이 훨씬 커요. 뭐 누가 문화 문과 쪽 학생을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개개인이 이쪽에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럼으로써 이쪽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뛰어난 천재가 아닌 50%가 되더라도 50%의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할 일이 있어요. 해낼 수가 있고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이 지금 이제 경제가 변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인재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그래도 이게 훨씬 더 커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쪽은 없습니까? 그 영문학 교수도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휴머니티 그, 그쪽에도 다. 이 경쟁 여긴 더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리 드릴 말씀은 이 저울을 잴때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서야 되는가? 이쪽이 더 많은가? 이쪽이 더 많은가 할때휴머니티가더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시장 크기를 또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휴머니티를 하는 사람들, 제가 어드바이스하는 것은 이거예요. 휴머니티를 잘하면은 그쪽으로 나간다 하는. 예를 들어서 언어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 외국어를 아주 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개구를 유창하게 한다고 합시다. 저는 엉터리로 유창한데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합시다. 문학도 읽을 수 있고 문학 작품도 쓸수 있고. 근데 그렇게 유창하게 배워가지고 뭘쓸 거예요? 뭘 말할 것이고? 그 언어만 하면요. 그것이 그 언어의 작품을 설명하는 그런 교수가 된다든지 그런 위치가 아니면 결국 번역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되는데 지금 이 언어를 무슨 언어를 할줄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어로 무슨 이야기를 할줄 아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쪽은 어떤 작가의 감성에 대한 분석보다도 이 어떤 테크놀로지 매뉴얼 뭐그 사용법 결국 굉장히 소금물처럼 말하는 게 되지만 돈이 어느 쪽으로 흐는가 봐야 돼요. 근데 그걸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 자신이 각각 어느 쪽으로 돈을 쓰나 한번 보세요. 다 이공계 쪽이에요. 대부분이. 아주 큰 부분이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 학생의 장래를 정하실 때 학생의 성향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얼마나 유용할 것까지 생각하시고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쪽으로요. 50%밖에 안 되더라도 그것은 큰 시장의 50%예요. 그리고 이쪽에 90%로 예를 들어서 문과 쪽이 90% 했더라도 그건 작은 시장의 90%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쪽에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재능, 예능,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등등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더 작기 때문에 90%로는 안 돼요. 99.99가 돼야 돼요. 그 그쪽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려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90% 정도인데도 내가 가진 재능 중에 이것이 최고였다고 가면은 결국 고전하게 돼요. 뉴욕

전혀 틈없이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만약 작가가 된다거나 또는 그 외에 딴 부분들은 이렇게 지속한 트레이닝이 아니고 그 자기 영감이 있고 정말 탤런트가 있으면 40대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되고 싶다 등등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물리학자는 문학 공부하다가 40대에 물리 공부해서 물리학자가 돼서 물리학 교수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쌓여야 되는데 이런 영감, 탤런트 그런 게더 베이스된 휴머니티쪽은 나중에 더올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웨이터하면서 웨이트레스하면서 기다릴 것이면은 엔지니어 돼서 기다리게면서 편하게 기다리는 게 훨씬 나요. 아 그리고 이런 저임금에서 일하면서 기회 기다, 고객를 기다리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임금이 적으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연습할 시간이 적어요. 일만 하다가 피곤한데 고연봉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것을 연습할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학생이 과학고를 간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정말 문과 문학을 한다든지 뭐 미술을 한다든지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공대를 나온 지독하게 공과적으로 그 편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의견에 의하면 문과나 미술은 항상 이 고도의 트레이닝을 항상 받아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음악이나 무용 같은 것은 그래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체육도 그렇고. 하지만 작가들은 평생 딴일하다가 나중에 중년 돼서 작가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미술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쪽으로 가 가지고 어렵게 고생하지 말고 과학 고로 간다가면은 그 시장이 큰 쪽으로 해서 거기서 99.9%는 아니더라도 80%라도 더할 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편하게 살게 시간을 많게 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야기가 자꾸 반복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과학고를 원해서 수학 공부해야 된다면 인정하게 지금 학원에서 프리 아우즈를 복습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요.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을 잘해야 되는데 저희는 과학책은 좋아하지만 수학은 좋아하지 않아요.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제가 과학은 잘했어요. 아니 생물은 못했어요. 물리는 이해하고 재밌었는데 수학은 굉장히 재미가 없고 성적도 저조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뭐였냐면 제 지금 그 교수님이 된제 커슨이 있었는데 그걸 참, 참 신기하게 생각하셨어요. 제 어떻게 너는 수, 과학을 좋아하면서 수학을 안 좋아하냐 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할 때 이걸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제가 이게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 현상이 수학 공식으로 된다는 것을 제가 못 깨달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왜 그 데스 조인트 왜 그것이 끊어졌는지 알겠고 어떻게 가르쳐야지 그걸 연결시킨다는 것도 알겠는데 학습지 하면 이거 연결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좋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 살때 다시 그래서 다시 수학 경시대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 고전 하더라도요 지금 과학고를 가고 싶다고 하고 또 아직 불만 토하지 않고 다니고 있으면 저는 계속 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물리 연결시키고 과학형 연결시키고 한데 어느 정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뭘할줄 알아야지 이것은 이것이었다 해야지 뭘좀 알아야지 그 아하가 연결이 되는데 아직 프리케아 프리아우즈 브라를 끝내기 전에는 그걸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요. 아우즈 브라 1까지는 끝내야지 그속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제 사이언스 리서치 같은 걸 가르치는 학생들도 다 아우저브라 1을 끝나야 이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지하, 이 학생이 지금 잘 견디고 있다면요. 지속해가지고 아우저브라 1까지를 꼭잘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저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하면 은이 SAT의 낮은 점수도 올라갈 거예요. 주로 아우저브라 1하고 지오메트리에서 이것이 범위가 되니까요. 다음에 과학고에서 원해서, 원해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게 지금 학원에서 프리 아우저브라 복습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고요. 어쩌면은 어 제가 권하는 책들 중에 그 수학 경시대 준비 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입하셔서 그 문제를 하도록 하면 오히려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됩니다. 좀 어려워야지 덤빌 수 있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어려움은 물러나고 어떤 학생들은 쉬우면은 지쳐서 물러나고 다다 달라요. 그래서 그 맞는 것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다음에 수학 학원이 지금은 도움되는 것 같은데 워낙 혼자 많은 걸 책을 통해 배우는 스타일이라 오히려 길게 보면 혼자 하게 두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어 어느 수준을 가기하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독학해서 그렇게 됐을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타임인데요. 이때 학생이 운 좋게 무슨 영감을 얻어서 덤벼서 하겠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밀어주는 게 훨씬 더 크게 돼요. 이때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더라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TV 보면서 시간 보내 가지고 그 TV에 나온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운 좋게 집안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면 친척들이 그래서 뭐큰 아버지는 이걸 하시고 작은 아버지는 저걸 하시고 이모는 저 하시고 고모는 이거 하시고 그래서 자라나면서다 봤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이 학생들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전공 정하라 뭐 하는데 뭐알아야지 정하죠.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 말로만 들었지 그게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해요? 그 사진도 모르고서 배우자 정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 부모님들이 압력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뭐 빨리 정하라고 그래서 뭐 정이 결국 주사위 던지는 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는데 근데 그렇게 열어 줄수 있는 게 어머니가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지금 이 크리티컬한 텐데 할 텐데 그리고 이 모순이요 이 학생들이 지금 잘 배울 수 있는 두뇌가 아직 그 형성되는 상태에서 그 가르치면은 그 논리적인 구조가 다 들어가고 그 배우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 그 성장 과정으로치면요 그때가 바로 또 놀기 좋아하는 때예요아그 그 배우는 게 중요가 극치가 되면 그때는 놀고 싶은 것도 이제 호르몬이 가동돼서 놀고 싶은 것도 극치가 돼요 그래서 이 셀프 컨트롤 등등등 이게 굉장히 unfair한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이두 가지 상반되는 것을 동시에 요구해 가지고 그걸 그거를 해내는 학생만 뽑는 이런 잔인한 제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뿐일 텐데 지금 그 놀기 시작하기 좋아하는 때인데 그때 아직 아직은 7학년 되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10학년, 11학년 되면 이제 마치 무슨 지진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느끼시게 돼요. 이 자제분들이 하는 원하는 것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게는 그렇게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되기 전에 다 인도를 하셔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다 하도록 그리고 준비가 되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부모님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돼요. 학생 능력대로 그냥 될대로 되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하시면은 나중에 이 학생이 최대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어요. 학생 그원 어느 수준으로 원하느냐 무엇이 되고 싶냐에 다르지만 탑으로 간다면요. 올림픽 출전에서 탑 되는 사람 중에 코치 없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말하면 독학에서 했다고 해도 되는데 그 한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무엇을 다 아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훈련하도록 시켜야 되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결국 올림픽 챔피언을 비교하자면 다들 자기 힘으로 한 거죠. 누가 대신 띄워줍니까? 자기가 나가서 하는데 그 준비 과정에 가장 효율적으로 낭비가 없는 준비를 시켜야지만 그 승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죠. 왜냐면 모든 상대들이 다 그렇게 준비해 오는데요. 뭐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탑으로 가면은 그 아는 사람들이 잘 가이드를 해줬어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잘 아는 부모님이 뒤에 계셨고 뭔가 다 있었습니다. 아웃라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무도 우연히 무엇이 되질 않아요. 그 뒤에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과학고 보시면 근처에 대학이 있던지 에서그 학생들이 교수의 자제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괜히 교수부 자제분 사이에 낀다고 하면 물론 영향을 받지만 탑을 차지하는 학생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겉으로만 나타나는 걸 보시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과학과 관에서 수학 공부를 했는데 인정해서 지금 학원에서 프리 아우즈블 공포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지금 도움 되는 것 같은데 워낙 혼자 많은 걸 스타일이라 길게 보면 혼자 둬야 되는 건지 지금 만약에 배우는 속도가 혼자 배우는 것보다 더 빠를 것이 없다면 그거는 낭비죠. 하지만 혼자 하지 않았을 것을 이 학원의 도움으로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 좋은 일입니다. 그대로 하도록 하세요. 안 좋은 것은 뭐냐면요. 학교에서 어차피 배울 것을 미리 배워서 학교에서 그냥 빈둥빈둥 해도 A를 받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은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과학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고 일반 학교보다 저희 학위에 맞는 선생님이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지만 영어 쪽인 이 같은데 과학고를 목표로 뭐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영어로 나가더라도 과학고를 낳는 단원에서 고봉의 연봉을 받으면서 많은 시간이 남아서 작품을 쓰면 그것이 더 대작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영어 쪽으로 나가서 고생고생하면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으로 그 애쓰는 것보다는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도요. 영어 선생님 찾기가 훨씬 쉬워요. 이런 잘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가르치, 잘 가르칠 정도면 수학 경치대를 가르칠 정도면 할 일이 많아요.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훌륭한 영어 선생님도 학원에 와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 그만큼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꼭 고려하세요. 누구나 다 언젠가는 현실에서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거부라 전혀 현실을 무시 현실을 살 필요 가 없는 사람이 아닌 한 현실을 생각해야죠. 다음 흔히들 제가 열심히 해서 가면 가고 말면 그만인데 참 편한 생각이죠. 사실 이래서 다행이에요. 사실 그 재능이 많은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의 생각해서 그냥 자기의 풀 포텐셜, 자기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그냥 보통 잘하는 학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 비극인데 그들과 경쟁할 거 생각하면 다행이죠. 모든 학생들이 다 날고 뛰어봐요. 뭐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재능을 가진 자제분을 돕는데도 부모님들이 에이 한번 하고 말면 말지 해서 그냥 스르륵. 사실 비극도 아니죠. 자신이 무엇이 될수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는 어쩌면 they didn't care. 그런게 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등등등.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 학원 일 하다 보면은 어머니는 뭘 시키고 싶고 제가 가르쳐 보면 잘 배워요. 어 얘는 잘하겠구나 싶은데 아버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거할 필요 없어. 아이들은 다 저절로 잘하는 거야 하고서 이제 그만두게 하시거든요. 아깝죠. 하지만 개와 경쟁했을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죠. 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건 각자들이 할 일이고요. 제 생각은요. 정말 최고로 만들 고 싶으면은 싶으시면은 반드시 부모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흔히 말하는 명문대 간 학생들 다 보면은 다 부모님들이 향런들을 들고 다니십니다. 전 그렇지 않은 경우 못 봤어요. 물론 인터뷰할 때는 다 저절로 했어요. 라고 하세요. 그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전 그분 캐런드를 알아요. 얼마나 꽉차 있었는지. 어, 흔히들 지가 열심히 말해서 가면 가고 말면 그만인데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러신다면 경쟁이 줄어서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면은 넘어가시지 말아야 되고요. 괜히 그말 믿고 따르셨다가 자제분의 그 가능성이 제대로 현실 실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부모로서 더 좋은 길로 인다고 싶어요. 물론 그렇죠. 아,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저도 제 어머니가 더잘 정보가 있으셔서 좀 저를 더 가이드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고 지금도 생각해요. 아, 평범한 엄마라서 아이를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이런 뛰어나고 특히 어머니가 아들을 이하는거 어, 이해하는 건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이해 못했어요. 좀 엉뚱하고 이상한애라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좀 지금 돌이켜 볼 때, 특히 학생들 여러 명 가르치면서 볼 때, 지금이 내가 옛날이 나를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돼요.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큰 일을 해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셔야지 저희 어머니처럼 지금이 저희 어머니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덜 실수하고 싶어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쾌한 말씀 기다립니다 하셨는데명쾌한지모르는어요하지요하지 여태까지 태까했생것했던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렸습움되시움바랍니 바랍니다.